안녕하세요, 원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또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짜잔, 여기 이렇게 눈이 돌아갈 정도로 예쁜 제품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원피스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뭔가 가을이 다가와서 그런지, 가을이면 원피스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애 원피스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최애 가방, 최애 신발, 뭐 최애 귀걸이 이런 요청은 많이 들어봤어도 최애 원피스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요청이 왔으니까 제 예쁜 원피스들을 자랑할 겸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총 8개인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들도 있고 뭐 새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피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원피스 중에서 최애를 고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있는 원피스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뭐 스타일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재밌고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저는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한별이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짜잔! 짜잔! 이거 너무 예쁘죠? 진짜 한별이라고 드레스에 덕지덕지 써있는 것 같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얘는 제가 진머만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바로 그저께 받았어요.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그저께 받았고, 그래서 아직 택도 뜯지 않은 새 제품. 얘가 진짜 인터넷에서 봤을 때도 너무 제 스타일이었는데 가격이 거의 $85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만 원 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매장이 없어서 실제로 입어볼 수도 없고 실물을 볼 수도 없고 이래서 제가 인스타에 물어봤어요. 이거 $850인데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했는데 압도적으로 사야 된다는 투표가 많기도 했지만 막 다들 DM으로 막 아 저거는 앞구르기 해도 봐도 한별님 거다, 저건 뭐 제트기를 타고 봐도 한별님 거다 이런 되게 센스 많은 DM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역시 고민이 될 때는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사게 되더라고요. 나의 지름신들. 얘는 제가 지금 입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입고 올게요. 짠! 예쁘다. 아 이거 진짜 입으니까 훨씬 예쁘다. 일단 이 진머만은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명품 하울인가? 거기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얘는 이제 호주 브랜드고 원래는 바캉스나 이런 휴양지 룩으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비키니도 있고 뭐 비치웨어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제품들 외에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원피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입어보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얘가 뭐 지퍼라든지 단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고 이 목 부분도 그냥 늘어나는 고무줄이어가지고 뭐 딱히 지퍼라든가 이런 단추가 필요 없이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원단 재질이 너무 좋고 네, 디테일도 다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좋습니다. 진짜 정말 딱 중요한 날에 입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이 허리선이 가슴 바로 밑부분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상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키가 작으신 분들께 그런 체형 커버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하체 커버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음 원피스는 짠! 그냥 아예 입고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코치에서 구매한 원피스거든요? 네, 되게 예쁘죠? 봄 같은 이런 화사한 느낌이라서 이 파스텔 톤이라든지 이 멀멀한 컬러감이 되게 좋아서 구매했는데 살짝 아쉬운 건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치수 크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여기도 그렇고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한 느낌이 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기장도 지금 뭔가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쵸? 허리선도 좀 밑으로 내려온 것 같고. 근데 보통 코치 원피스들이 이상하게 허리선이 조금 밑에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냥 살짝 이렇게만 잡아줘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키가 큰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걸 수도 있고 네, 허리선이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코치하면 보통 뭐 가방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류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코치는 옷이 진짜 예뻐요. 가방보다 저는 옷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해요. 무스탕이라든지 이런 아우터류가 조금 더 유명하긴 하지만
원피스, 블라우스 진짜 예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꽃이 한번 놀러 가신다면 가방만 보지 마시고 원피스들도 꼭꼭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짠! 이 제품! 얘는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브랜드고요. 셀프 포트레이트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런던 브이로그라든지 뭐 런던 하울에서도 보여드렸었고, 한국에는 정식 매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백화점의 뭐 갤러리아나 이런 데에 팝업 스토어처럼 되게 기간제 한정으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처럼 있는 걸 봤었는데 할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바로 구매해 왔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판매 가격이 77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21만 9천 원에 구매했어요. 거의 70% 할인 가격? 아무튼 얘도 제가 입어볼게요. 짠! 얘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예쁘네요. 일단 셀프 포트레이트 옷들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러블리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좀 옷들이 되게 독특해서 좋아요. 그냥 항상 뻔하지 않고 뭔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좀 특이한 게 있는 느낌? 사실 뭐 셀프 포트레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무난한 편이고요. 원래는 더 화려하고 더 특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도 나름 주머니도 있고 디테일 부분도 예쁘고 등 부분도 진짜 예쁘고요. 원래 제가 패션아워를 하면서 옷을 소개해드리면 어떤 거랑 코디하면 예쁘다든지 뭐 어떤 때 입으면 예쁘다든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원피스들은 사실상 원피스가 정말 다한 제품들이라서 액세서리들은 그냥 뭐 진주 같은 심플한 것들만 해줘도 되고 신발도 그냥 깔끔하게 톤만 맞춰서 신어주면 그냥 룩이 완성되는 정말 원피스가 다 하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딱히 코디로 팁을 알려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여기 걸려있었던 이 제품.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그 다이아 페스티벌을 열렸었잖아요. 그때 입었던 원피스예요. 제가 아직 영상을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정식으로 사진을 올린 적은 없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찍어주시고 막 스토리에 태그해주시고 이래서 제가 그거를 다 리그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원피스 대체 어디 거냐고 DM이 정말 많이 왔어요. 짠! 이것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정말 예쁘죠? 얘는 그냥 봤을 때보다 입었을 때가 훨씬, 정말 훨씬 훨씬 예쁜 제품이에요. 기장은 얘가 옆기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닌데 요 앞에가 살짝 파이는 요런 기장이어서 네, 상당히 짧은 원피스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랩 원피스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랩은 아니고 뒤에 그냥 지퍼를 열고 닫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같이 약간 금색깔 귀걸이랑 요 디올 목걸이, 요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디올 목걸이를 매치를 해줬고 약간 베이지 톤의 구두를 신어줬어요. 그렇게 코디를 하고 스타일링 클래스를 했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옷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해요. 확실히 조명을 받아서 얘가 좀 더 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살아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면에 반짝이 금 펄 같은 게 다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받으니까 뭔가 더 반짝반짝하니 예뻤던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얘도 되게 좋았던 게 딱 가슴 아랫부분에 허리선을 잡아주고 그 밑으로 치마가 떨어져서 가뜩이나 치마 길이가 되게 짧은데 허리가 엄청 위에 올라 있어서 다리가 진짜 이런 한 2m는 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찍어준 사진을 보니까 진짜 다리가 엄청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답해 첫날에 입었던 옷이 나온 김에 요거. 요거는 제가 그 다음날에 입었던 옷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DM으로 문의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얘도 제가 명품 하울에서 진멈한 옷을 아마 처음 소개했을 때 보여드렸던 원피스였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건 다 미니 기장인데 유일한 미디 원피스이기는 해요. 제가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좀 짧은 원피스를 선호하긴 하거든요. 얘도 제가 입고 올게요. 짜잔! 이것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뭐 휴가 갔을 때라든지 바닷가라든지 뭐 유럽 여행 갔을 때 이럴 때도 되게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LA에 있을 때 얘를 되게 잘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예쁘게 잘 입었는데 이번에 답회 때 또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 개가 남았는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바로 이렇게 Fall Love and Lemon이라는 브랜드고요. 요 두 개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신제품들이고
얘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스타리 마이 컬러풀 썸머 스타리에서 마지막 라스트 씬에 입었던 옷인데 이게 이제 이 러브 앤 레몬 제품입니다. 사실 이 러브 앤 레몬 원피스는 제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적도 있는데 뭐 오늘은 얘네들이 메인이니까 얘네들만 보여드릴게요. 얘도 바로 얼마 전에 도착해서 제가 아직 택도 안 뜯은 새 제품이고 뜯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전에 보여드렸었던 뭔가 사랑스럽고 이 러블리하고 뭔가 이런 소공녀 스타일의 그런 느낌, 그런 러블리 빵빵한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러블리하면서 섹시한 느낌이 나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마냥 섹시한 느낌, 뭔가 몸매 좋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의 원피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뭔가 좀 부끄러운데 어떤가요? 예쁜가요? 기장은 이 정도 되는 느낌이고 이런 원피스입니다. 되게 예쁘긴 한데 뭔가 제가 이런 스타일을 평소에 입는 건 아니라서 살짝 지금 좀 부끄럽긴 해요. 얘는 제가 입으려는 옷보다는 되게 입고 싶은 그런 소장욕에 구매한 옷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 아니면 누굴 보여주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제품은 워낙 어깨에 있는 리본이 포인트여가지고 그냥 까만 색깔 머리띠라든지 까만색 구두 같은 거, 스틸레토 같은 구두 하나 딱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좀 다른 느낌으로는 뭐 까만 색깔 베레모라든지 여기다가 까만색 워커 신어주고 뭔가 좀 큰 가방, 블랙 큰 가방을 매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섹시한 느낌의 원피스긴 하지만 워커 같은 거랑 매치했을 때 펑키한 느낌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LA에 다시 가게 된다면 꼭 LA에서 다시 입고 싶은 그런 원피스네요. 한국에서는 행사장 말고는 딱히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볼 것 같은데 좀 자신감을 가져보려고 해도 살짝 부끄럽긴 하네요. 이런 느낌의 옷을 입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도 처음이라서 막 스타리 같은 데서는 제가 온갖 옷을 다 입고 이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입으려니까 좀 부끄럽네요. 잘 어울리나요? 입어도 괜찮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러브 앤 레몬 옷은 이 제품. 요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귀염귀염한 그런 원피스고요. 하지만 기장이 짧습니다. 지금 요 원피스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짧아요. 허리 라인을 잡아주지 않는 베이비돌 스타일이고 안에 이렇게 안감이 되어져 있어서 비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도 입어볼게요. 짠! 입고 왔습니다. 와 근데 얘는 입으니까 진짜 훨씬 예쁘다. 딴 제품들도 물론 입었을 때 예뻤지만 얘는 그냥 본 거랑 입은 거랑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고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제가 얘를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나 실제로 받아봤을 때도 아무래도 이런 베이비돌 스타일이고 여기도 완전 공주님 이런 호박퍼프 소매고 이래서 아 예쁘긴 한데 좀 뭔가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실제로 입으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완전 싹 사라지는데요? 진짜 예쁘다. 얘가 엄청 짧을 줄 알았는데 뭐 짧기는 하지만 제 생각보다 그렇게 짧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옷이 그냥 봤을 때 되게 인형옷같이 미니미한 느낌이라서 그랬는지 더 짧을 줄 알았는데 기장은 그냥 일반 좀 짧은 미니 원피스 기장? 이런 이제 베이비돌 스타일, 허리를 잡아주지 않는 원피스나 뭐 블라우스 이렇게 펑퍼짐한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스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바스트가 좀 부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입기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허리를 잡아주지 않다 보니까 가슴 부분이 그냥 붕 떠서 여기가 이렇게 쭉 하고 나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이비돌 스타일이나 상체를 잡아주지 않는 옷을 입을 때는 속옷을 모아주지 않는 걸 입는다든지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걸 입어주면 훨씬 더 슬림해 보일 수 있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 가슴 부분이 실제로 제 가슴 밑가슴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윗가슴을 이렇게 눌러주다 보니까 여기가 전혀 부하게 이렇게 뜨지 않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 러브앤레몬 옷을 입을 때마다 느끼는데 뭔가 라인이라든지 여자의 몸을 정말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디자인이 좀 더 몸을 예쁘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컴플렉스 같은 걸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예쁜 옷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항상 제가 구매할 때마다 되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감동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좀 유치할 줄 알았던 이 소매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공주님 같고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어깨를 내려서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 좀 살짝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 이것도 제가 정말 아끼는 건데 왜냐면 얘를 구매할까 말까 거의 한 달 가까이 고민한 것 같아요. 구매를 한다고 해도 딱히 입고 다닐 것도 없고 게다가 얘가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완전 맥시 드레스예요. 진짜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긴 원피스인데 아 얘를 사놓고 어디다가 입지?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안 하다가 딱 그때 스타리 촬영이 잡혔을 때 아 이거 불꽃놀이 씬에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핑계 삼아. 근데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제 사이즈가 다 나가가지고 얘는 M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크게 구매를 했어요. 얘는 거의 명치까지 이렇게 다 내려오거든요. 촬영할 때는 핀으로 살짝 잡고 요 뒷부분도 살짝 잡아줬었어요. 그래서 얘는 착용 사실 궁금하시다면 제가 여기 위에다가 스타리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정말 아끼는 최애 원피스 총 8개를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제가 원래도 여러분들께 제품 소개할 때 막 아 너무 예쁘다 막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예쁜데. 그리고 제 최애 원피스들인데 어떻게 안 하나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드는 원피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여러가지 제품들 중에 뭐 짐머만 코치, 셀프 포트레이트, 자니에이 재즈, 그 다음에 풀 러브 앤 레몬 이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또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저한테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최애 원피스를 했으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최애 제품은 뭔지 혹시 있으시다면 마찬가지로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